한찬미 씨는 네. 우리 탑텐 가요쇼 처음 네 맞습니다. 찾아와 주세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탑텐 가요쇼 사랑해요.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첫 방문이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때요 분위기? 너무 지금 오는 길에 네.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. 또 와보니까 무대는 더 아름답더라고요. 앞으로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. 아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자 우리 류원정 씨 네. 또 하동근 씨 네.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오랜만에 네, 네 맞아요. 보는 거죠? 너무 오랜만에 뵈서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날 법도 한데 근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원정 씨. 제 근황은 뭐 탑텐 가요쇼 자주 나와서 네네. 이제 각 지역에서 많이 알아봐들 주셨어요. 그래서 뭐 초대도 많이 해주시고 네.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네. 지금 뭐 설 수 있는 무대도 많아지고 이제 분위기도 좋아요. 네. 동근 씨는요?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가를 했었고요.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난 뒤에 방송이나 행사 다니고 있고 또 제 고장 남해 홍보 대사를 또 맡게 돼가지고 남해를 좀 널리 알리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. 홍보 대사 그거 쉽지 않습니다. 네.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동근 씨. 네, 경산의 홍보대사가 되어서. 어디요? 경산, 경북 경산. 경산 홍보대사. 네. 남해 홍보대사. 네. 아니, 바쁘시네요. 그쪽 자기 지역만큼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네, 책임감을 맞아요. 가지고 네. 저는 이제 광명시 홍보대사. 와! 뭐 박현빈 거리도 있고 진짜 뭐 박현빈 거리도 있고 진짜요? 정말요? 네. 진짜요? 한번 가봐야겠어요. 거리가 있으세요? 와보세요. 네, 제가 항상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걷고 있습니다. 아 보안관처럼 네, 제가 걷고 있어서 항상 순찰도 제가 다니고 제가 얼마 전에 광명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. 네. 이 광명에서 또 할 예정인데요. 네. 한번 와주시면 아 그럼요. 네, 형님의 그거니까 그럼요.